여정연의 한국 관광 120도시 한국어리오.com 3월에 떠난 부산 여행. 3월의 일요일 대만 바이어가 인천공항이 아닌 김해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지금 바이어를 찾으러 터미널로 가는 중입니다. 제주항공 비행편은 다행히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김해공항의 경우 남풍이 불 경우 18L이나 18R 할 줄로는 고난이도의 선회 착륙이 필요한 공항입니다. 부산은 일반적으로 해운대가 유명하지만 최근 해상 케이블카가 설치된 송도 해수욕장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어를 부산의 대표적인 명소인 영도대교로 모셔갔습니다. 물이 깨끗하지는 않지만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도 볼수 있습니다. 영도의 라바이스 호텔은 부산의 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명소입니다. 바로 앞에 자갈치 시장이 보이고 이어서 용두산 공원과 부산역이 시야에 나타납니다. 국제 여객 터미널과 멀리 있는 해운대의 고층 빌딩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조선소에서 수리 중인 선박과 부산항대교가 눈에 들어옵니다. 다대포항 뒤편의 가덕도에는 신공항이 건설될 예정인데요. 공항의 접근성과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종식으로 바닷길이 열려 국제 여객 터미널에서는 20만 원이면 일본을 쉽게 오고 갈수 있습니다. 영도대교 인근의 부산의 명소는 자갈치 시장인데요. 다양한 생선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제가 자주 방문하는 매장은 고래사 어목의 공장 직매장입니다. 이곳을 방문하면 다양한 어목 종류의 개수에 놀라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전통적인 어묵의 제조 방법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동백섬과 베이 101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인데요. 2만 원 정도면 요트를 타고 부산항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해운대에 바다로 나왔는데요. 멀리 해운대와 송정을 오고 가는 해변 열차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제201 옆에 조선호텔 커피숍은 해운대 해변을 조용히 바라보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커피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지만 무역 상담을 하기 비교적 좋은 곳입니다. 조선호텔에서는 더샵 아델리스에서 LCT까지 해운대의 마천루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해운대의 선셋 호텔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해변까지 50m 거리이지만 가격은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의 주요 명소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관광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의 다른 재밌는 영상들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